치러졌던 세트 중에 그래도 가장 네. 좋은 기록이 나왔는데 5이닝까지 두 선수가 10대 9인 상황이었어요. 네. 그 상황에서 마민캄 선수는 이제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장남국 선수가 마무리를 해주면서 자 이제 장남국 선수가 한 세트 먼저 가져가는 조금은 유리한 상황으로 네.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남국은 한 세트 남았고 마민캄은 풀세트로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뒤돌리기 5쿠션을 봤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지금 5쿠션으로 완벽하게 시도를 했죠. 네. 앞서도 이렇게 뒤돌리기 5쿠션 이후에 장남국 선수 공 모였는데 지금 마민캄 선수 역시 공이 좀 슬그머니 모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공략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네. 득점 이후에 다음 공 배치들이 괜찮게 테이블 중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옆 돌리기 저렇게 좋게 득점이 되는 과정을 보면 그런 배치들에 대한 또 암기가 필요해요. 네, 다음번에도 그런 공격을 했을 때 그렇죠. 네, 좋은 형태로 다음 공이 나와주기 때문에 자 마민캄 선수가 연결을 또 했습니다. 뒤돌리기 대회전 지금도 네, 큰 문제가 없는 예. 네, 빨간 공이 막으로 예, 이 공 피했고 아, 네. 네, 코너까지 돌아서 득점 연속 석점 사실 키스의 위험이 크게 없는 형태였는데 조금 얇은 두께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앞선 세트가 마민캄 선수를 좀 정신이 반짝 들게 한 것일지 연속 넉점으로 세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공 모여 있는데 과연 양 선수 통틀어서 첫 번째 하이런이 가능할지 확실히 오늘 마민캄 선수 시작부터 좋지 않았던 게 힘 배분이 잘 안 맞았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좀 몰리는 상황이고 4세트가 되다 보니까 큐 스트로크가 지금 너무 좋아졌어요. 다시. 첫 5점입니다. 첫 연속 5득점. 하이런. 득점 만들어내는 과정이 상당히 매끄럽잖아요. 시원시원하게 좀 때리는 듯한 인상도 좀 있고 확실히. 네. 예. 마지막 세트로 가고 싶어하는 강렬한 마민캄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지금 5득점이 만들어졌어요. 예. 아... 반대로 걸렸습니다. 지금 뒤돌리기 최대각이 나오면 가능하긴 한데 자 구사를 하다가 조금 두께가 잘못 맞으면 키스의 위험도 있는 배치였고 지금처럼 이렇게 또 조금만 얇게 맞으면 코너를 돌지 못하거든요. 평상시에는 마민캄 선수가 저런 배치들에서 사실 다른 선택을 하거나 이런 네.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뭔가 조급하긴 해요. 빠른 속도로 한번 내봤는데 그렇죠. 스피드로 짧은 각을 네, 형성을 시켜봤는데 정말 미세하게 넘어갔어요. 지금 공에 휘어지는 부분을 보면 상단으로 빠른 스피드 사용을 한 거죠. 네, 좀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왼손으로 공략을 했을 때 사실 득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마민캄 선수가 왼손 득점도 잘해주는 선수인데 확실히 오늘은 최고의 컨디션은 아닙니다.
이럴 때 장남국 선수가 그러니까요. 또 막 경기를 이겨내면 너무나 좋은데 더블. 아 실패. 뭐 풀세트까지 아직 뭐 지금 세트까지 두 세트가 남아 있는데 풀세트 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예. 아. 오! 지금도 빨간 공을 사이에 두고 노란 공이 V자 형태로 지나갔습니다. 다시 예민해진 네, 마미캄 선수. 두 선수 모두 더블 쿠션 공략 한 차례씩 실패. 이 빨간 공 위치가 안 좋은 건지. 지금 마미캄 선수의 더블 쿠션 상당히 좋았죠. 예. 오, 자, 두꺼운 두께 그리고 바로 키스. 경기를 이렇게 저희가 보는 저희도 이렇게 답답한데 선수들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 사실 경기 안 풀릴 때는 정말 심적으로 힘들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도 답답할 것 같아요. 네. 네. 득점을 풀었습니다. 마민캄 빗겨치기. 뭔가 이런 답답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건 무조건 시원한 공격 그리고 장타가 나와줘야 돼요. 아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도 사실 업이 되면서 경기력이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는데 와 오 와 네 네. 시원한 득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 7대 0 지금 여기에서 리버스로 이렇게 각을 만든다? 와, 정말 놀라운 득점인데요. 뒤로 왔다가 지금 회전량으로 다시 앞으로 밀려나갔죠. 네. 예. 정말 좋은 코스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3쿠션의 위치가 빠질 수가 없는 지점이었어요. 네. 옆 돌리기. 오,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자, 득점. 네. 오, 마미캄 선수가 제 얘기를 들었나요? 갑자기 속도를 올리는 마미캄 선수인데요. 네, 경기가 좀 안 풀릴 때는 뭔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같은 걸 고집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아, 그럼요. 예.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강약을 조금 섞어주는 게 좋아요. 어제 여자 중결승 2경기 중계방송 하면서도 저희 말씀드렸는데 방송 처음에 배울 때도 안 될 때 소리 질러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틈이 컸습니다. 연속 석점으로 스코어 8대 0을 만든 마민캄 선수입니다. 뒤쪽으로 끌었다가 진행이 되는 빗겨치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왔네요. 타임아웃 요청. 내공의 출발 각도로 봐서는 자, 5 쿠션 3 뱅크가 최대 각으로 지금 나올지 조금 걱정이 되는 형태인데 뭐 직접 공략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 직접 공략을 하나요? 빨간 공? 네, 네. 빨간 공 앞돌리기로 앞돌리기로 크게 돌렸습니다.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닝 마미캄. 마지막 세트 가기 전에라도
사실 장난구 선수도 지금 득점이 조금씩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이제 감각을 유지를 하는데, 만약에 2대로 또 세트가 종료가 되면 또 어렵게 갈 수가 있는데, 네. 자, 여기서 또 마미캄 선수의 이 더블 쿠션 득점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쓰리 쿠션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간혹 지금 같은 형태에서 포쿠션으로 득점이 될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딱 3보다는 오히려 처음부터 4 쪽으로 노리고 시도를 하는 것도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빗겨치기에서 또 키스가 났고. 장남국의 4세트 첫 득점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회전을 기대를 했는데. 하얀 공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빗겨치기 포쿠션인가요? 하얀 공 오른쪽을 빗겨내면서 길게 지도합니다. 네, 짧아졌어요. 짧았습니다. 장남동. 출발 각도가 크다 보니까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밀리는 부분을 조금 제어를 해주면서 시도를 하는데, 뭐 전체적인 감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를 않고 있는 모습. 장남구 킹공. 3로 보기보다는, 그렇죠, 포쿠션으로. 짧게 돌렸고. 오, 너무 짧았어요. 선택도 잘하고 뭐 시도도 괜찮았는데, 자, 득점이 안 됐습니다. 방금 전 뒤돌리기에서는 직접 보기 위해서 얇은 두께 사용을 하다가 이제 무리한 키스 타이밍이 생기는데, 지금처럼 포쿠션으로 시도하면 전혀 그런 문제가 없죠. 앞돌리기 짧게, 득점. 앞돌리기 많이 간. 마빌캄 선수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장남구 선수가 아직까지 득점이 안 나옵니다. 자, 뱅크샷이 아니네요. 짧게 빗겨서 돌렸고 올라옵니다. 네. 득점. 그리고 두 공이 모였고요. 예. 정말 오랜만에 이런 섬세한 공략, 또 득점이 나왔습니다. 예민한 공략에 성공을 한 마민캄. 3뱅크. 빨간 공만 맞았습니다. 네. 지금 빨간 공이 맞고 하얀 공 쪽으로 충분히 갈수 그러니까요. 있는데, 오히려 밀려갔습니다. 그렇죠. 좀 두꺼웠죠. 참 이런 상황 보면 탄력을 줘서 만약에 시도를 했더라면 분리각도 커지거든요. 예. 그러면서 완벽한 또 득점이 되는데, 옆 돌리기.
장남국의 네 번째 세트 첫 득점. 네. 마민캄 선수의 3뱅크 실패 이후에 네, 처음으로 지금 장남국 선수 옆돌리기 성공을 했습니다. 더 좁은 틈이 있나요? 아, 돌아오는데 예.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틈은 있었는데 자, 역회전이 조금 넘쳤죠. 한 점 득점. 워낙 틈이 작다 보니까 지금은 뭐 회전량을 조절할 수는 없어요. 예. 지금보다 조금 더 예민한, 조금 더 두꺼운 두께 그리고 스피드를 좀 줄여줘서 타고 내려오는 각도가 지금 만들어지지 못한. 지금 그냥 정말 꾸겨 넣었는데. 그렇죠. 네. 자, 올라오나요? 아, 힘이. 네. 예. 올라는 왔는데 힘이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지금 회전량이 최대한 걸려 있었던 형태인데 아 조금 부족했네요. 예. 옆 돌리기 득점 성공. 다시 하나 더. 네. 연속 득점. 이번 세트 첫 연속 득점 기록하고 있는 장남국. 지금은 뭐 완벽한 포지션 플레이보다는 확실하게 득점을 먼저 생각한 두께 사용으로 또 득점을 해냈습니다. 너무 컨트롤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뭐 장남국 선수가 득점을 먼저 해주는 부분이 좀 잘 했다고 봐야 되는데 예. 자 뒤돌리기 시도를 하려다가 또 선택을 또 바꿨어요. 옆돌리기. 오. 자, 뭐 짧게 샷이 나가는 동시에 지금 부자가 올렸죠. 다행히 파울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선택을 바꾸면서 조금 급하게 네, 출발이 되다 보니까 타임 파울이었나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렇죠. 샷을 한 이후에 지금 부저가 울리는 소리가 났기 예. 때문에 아마 전혀 득점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파울은 나오지 않았어요. 시간에 쫓겼군요. 옆 돌리기 아주 길게 만들어냈습니다. 넉점을 남겨둡니다. 원뱅크 걸어치기. 아, 그러나 오. 키스 만나러 옵니다. 네. 만났어요. 연속 석점. 자, 키스가 먼저 나고 올라오는 공이었는데 다시 한번 살짝 키스가 더 났죠. 아, 타임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4점. 넉 점째. 셋 포인트. 셋 포인트. 마민캄 선수도 이제 그냥 파이널 세트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네. 뭐 뒤돌리기에 너무 좋은 배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웬만해서는 뭐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배치가 아니에요. 예. 뒤돌리기 5 쿠션으로 이렇게 양 선수의 대결은 5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